일단 이거 저단 파티고 시작하면 바로 변신 눌러주시고요. 바로 정해를 끼고 싸워야 한다는 건 제가 영상에도 알려드렸고, 카나의 추출은 지금 용광로. 정해가 없으면 불세 스택 50 이상을 찍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해 만나자마자 바로 50 스택 찍고, 아직 변신을 안 돼가지고. 변신하기 전에 블랙홀 눌러가지고 스택 쌓자마자 바로 변신. 5초, 6초인가? 블랙홀이? 어느 정도 딜뻥? 블랙홀 말고 서리빨 쓰셔도 되고, 개인적 추천은 요거지, 블랙홀. 오, 좀. 그 헬퍼는 변신 풀리기 전에 미리 꺼가지고, 그 1번 스킬이 지금 헬퍼 걸려있는데, 1번 스킬이 이제 그 헬퍼로 연태되는 걸 막아줘야 해요. 그래가지고 변신 끝날 때쯤 되면 헬퍼를 끄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인크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다른 스킬의 쿨타임을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하거든요. 황동궁은 랜덤 스킬 한 가지를 쿨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자자 이렇게 같으면 순간이동도 가급적 그 변신 풀리기 전에 미리 한번 해가지고 먹여주고. 네. 오로지 마인크만 이제 황도군 받도록 모든 상황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뭐 그거보다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이 이제 일단 생존이 최우선. 자, 변신 풀리려고 하죠. 적당히 끝나기 전에 일단은 풀고 마인크이 돌아오면. 그리고 가급적 그 변신 타이밍을 바로바로 하지 말고 마인 이중첩에서 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신은 바로바로 하지 말고 그 봐야 할게 원소 텀이에요. 아 근데 이거 막힌 길이 데리러 가면 잠깐만요. 막힌 길이에요. 원소 텀이란 거는 이제 원소가 그 마인 변신 쿨이 20초거든요. 20초란 뜻은 원소가 같은 원소를 시작하면, 만약에 뭐지? 변신할 시작 지점이 화염 이제 그 원소 반지라면, 원소 반지의 화염 스택이라면 끝나는 것도 화염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원소의 그 원소는 네 번씩 돌아가고 속성 네 번씩 돌아가고 각 원소당 4초, 즉 마인 변신은 20초. 처음에 만약에 원소가 화염일 때, 아니 왜안 아무도 원소가 화염일 때 변신하면 끝나는 것도 화염으로 끝나기 때문에 원소를 이중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원소의 이제 그딜 타임을 두번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변신하는 게 좋아요. 죽어가지고 마인 스택 이기중첩 날아가 버리면 딜다안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뭐지? 한갈 때 신경 쓰시고 딱 변신 끝날 때 비전으로 끝나죠. 시작할 때 비전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비전이고요. 아 이렇게 죽어버리면 게임 뭐 아무도 안 와? 저기서 뭐 하시지? 한분 인터넷이라 가지고 안 좋은데. 한분 죽부이라 가지고 자꾸 튕기셔가지고. 잘 봐요. 원소 타임 잘 봐요. 원소 타임. 일단 변신하고. 변신 쿨을 땡겨주고. 아무 스킬도 쓰지 말고. 지금은 변신해봐야, 이제 화염이죠? 화염일 때딱 변신할게요. 지금 제가 그, 잠깐 느렸고. 변신하자마자 바로 헬퍼 눌러가지고 F 연타하게 해주고. 아니에요, 지금 구도 없어가 딜을 안 붙이는 거. 아까 또 죽어가지고 마인 축적도 없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 같지? 리방 하지, 아, 나 리방 하지 말지. 가야 가, 이거 정해 없다. 갑자기 정해 한 무리는 끼고 싸우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중통제를 끼고 있어요. 중통제, 그 다음에 갇힌자, 그 다음에 강한자 끼고 있는데, 보스전 때는 어차피 보통 쌓는 시간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 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반자 굳이 안 써도 되고, 아,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부두보니 자꾸 튕겨가지고. 갑시다. 오비 너무 없어가지고. 피하고. 이렇게 뭐지? 까다로울 때는 그냥 바로바로 변신해 주는 게 좋아. 아이고, 또 죽네. 그냥 리방 합시다. 다시 하죠. 아, 아니다, 아니다. 깰 수는 있을 거야. 아, 근데 시간 아까운데. 겁나 아파요. 아, 맞다. 패시브를 내가 하나 잘못 바꾼 것 같고. 구두, 왜 대장 구두 줄이 없으니까? 공격이 너무 느리다. 변신도 빨리 안 되고. 고고. 어어. 구도 맞죠? 또 변신 끝나면 이제 그 헬퍼를 꺼주시고. 그리고 중통제냐 고곡이냐 이 차이점은, 고곡은 그냥 이제 그 뭐지, 원거리에서 그냥 짤짤이식으로 해가지고 그 쿨을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곡이 가지고 있는 회피율도 상당한 이제 많은 이제 강한 도움이 되고, 시작은 이제 그 고곡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우로 가시다가 어느 정도 이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중통제. 중통제가 확실히 딜은 좋은데 상당히 이제 아파요. 지금 제가 중통제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좀 까다로운 목표를 걸려가지고. 중통제하고 고곡의 차이는, 고곡은 그냥 뭐 대충 뭐 판 가운데 안 들어가도 재사용 대기 시간하고 15% 그 다음 회피율을 얻을 수 있고, 중통제는 뭘 잔뜩 모아가지고 중통제 빨을 엄청나게 받은 공속 뻥튀기 엄청나게 된 상태에서 변신 쿨도 빠르게 이제 고곡보다 더 빨리 돌 수 있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몹이 많을 때, 중통제가 뻥일 때 공속을 이렇게 물약을 빨면 찬토드 스택 버그가 있어요. 찬토드 스택 그 스냅샷 버그는 이제 그 사라졌지만, 찬타도는 여전히 버그, 지금 버그 상태라 가지고
물약을 빨아오면 이제 그 공속 뻥튀기가 이제 그 저장돼가지고 찬토도 스택도 그만큼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중풍제가 딜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고글 쓰면 찬토도 스택 20이 되기 전에 20도 되기 전에 마이니 커울이 돌아와 버려가지고 여차 하면 그냥 빠르게 배로 변신해야 하기 때문에 찬토도 스택 풀스택을 이렇게 쌓고 변신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중통제를 통해 아주 스냅샷 그러니까 스냅샷 버그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먹혀야 하는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먹히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갑시다. 고공은 이제 분할하? 분할하고 두 분이 지금 계속 튕겨가지고 제대로 변신 융해나 갑자기 피해주는 게 좋아. 합시다. 시간 남. 학과는 일이 뭐지? 프리기가 좋아. 학과 한번 다음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거 피치를 가봐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중통제를 통해가지고 공속이 빨라가지고 평타도 빨라지면 이 마법무기 차단으로 인한 이제 그 방어막이 두 배 가깝게 쌓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테스트 중인데 무난하게 파르산 쓰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무난하게. 차단하고 이제 그 피칠갑의 이제 그 시너지를 사실 그 파르산 효과를 받기 좀 힘들기 때문에 테스트 중인데 그냥 파르산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남공속 20? 중통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속 그 몹을 잔뜩 모아가지고 몹이 잔뜩 있을 때 중통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 그러니까 공속 공속이 많을 때 그때 물약을 빨면 그 공속이 저장돼가지고 찬토도 무기 보주의 스택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쌓이기 때문에 변신 전에 찬토도 20 스택을 쌓고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곡하고 중통제의 차이는 이제 그 중통제를 쓸 때 딜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토드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고, 일단 펜타가 빠르게 나가고, 펜타가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운영법은 쉬워요. 운영법은 뭐 시작하자마자 변신 헬퍼 눌러가지고 1번 스킬 연타 들어가고, 변신이 딱 풀리기 전에 미리 한번 순간이동을 먹여가지고 안전통에,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통에, 그러니까 마인 상태에서 안전통에 댕감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인이 풀리기 전에 미리 만약에 순간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마인시, 지금 비마인이죠? 비마인시에 황도군 쿨을 통해가지고, 황도군을 통해가지고 마인의 쿨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인데, 마인 쿨, 근데 만약 다른 스킬들 써가지고 쿨이 돌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황도군 같이 돌아버려요. 이 스킬, 저 스킬, 그래가지고 마인 쿨이 그만큼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변신 전에 에퍼 끄고, 헬퍼 꺼가지고 1번 눌러 연타 되는 걸 막아주고, 순간이동해가지고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 좀 빠지고, 순간이동으로 빠져 몹들 사이에서 빠지고, 그 몹들이 약하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간이동 한번 먹여줘가지고 그 안전통행의 댕감 25%의 효과를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변신은 이제 그 아까 황도군 4타임이에요. 4타임 속성 4개로 도는데, 마인크루는 보시면 20초? 마인크루는 20초기 때문에 4, 5, 20? 원소가 5타임이 올 수 있어요. 5타임이면 즉 이제 그 비전이나 화염일 때 마인을 변신하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비전이나 또 화염일 때 마인이 끝나기 때문에 원소를 두 타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소 효과를 두 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인 중에, 마인 비전 중에, 마인 변신 중에 비전 피해, 화염 피해가 주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원소 4타임 중에 두 번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딱 맞춰서 딱 변신할 때 그 속성일 때 화염이나 비전일 때 변신하면 두 번을 볼 수 있죠. 두 번을 보니까 총 네 번 해가지고 딜러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생존이 먼저 신경 쓰셔야 하고, 그리고 생존이 문제. 보스전이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갇힌 자는, 아니 고통받는 자는 굳이 필요 없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변신? 아니 변신하기 전에 변신을, 아니 그 쿨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니 쿨이란다 그 마법 무기하고 다 켜놓고, 일단 서포터 분들이 모을 때까지 애매한 시점 위에 딱, 상당히 아프죠? 물약 위를 좀 빨고, 몸이 많으니까 좀 빠져주고, 변신 풀리죠? 빠지고 뒤에서 넣어주고, 이렇게 그 까다로울 때는 목 한가운데서 이제 그 싸우는 건 별로예요. 변신 전에 블랙홈 먹여가지고 블랙 뻥튀기 시켜주고, 불세 마인 법사 변신 전에 꼭 에퍼 풀어주시고, 자, 봐요. 융의 이거 또 앞에 주시면 오판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거 감전 좀 조심해야 해. 중통제가 근데 상당히 있잖아요. 그 아파요. 중통제 좀 조심해야 해. 눈동자 가볍죠. 밟을 수 있으면 눈동자 꼭 밟아주고. 가요. 한 대 맞고 그냥 뭐 변신 풀고 이제 생존비 돌아오죠.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파르산이 좋을 것 같아. 피칠갑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변신 전에 빠져주고, 아 이번엔 좀 늦었죠. 변신 풀리고 순간이동했고요. 에퍼서 계속 쏘고, 변신 전에 블랙홀 넣어주고, 블랙홀 씹혔고요. 윤뻥은 피해줘야 하고,
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못 잡아. 아, 못 잡는 게 아니고 비전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버티질 못해. 근데 중통제 너무 힘들다. 중통제는 근데 진짜 생존이 안 되니까. 딜은 확실히 좋은데. 딜은 이제 그 마인이 이중첩이 핵심 딜이기 때문에 마인 이중첩을 확실히 유지하려고 신경 좀 써주시고. 원서가 냉길 때 해가지고 약간 손해받고. 눈동자를 꼭 밟아주고. 캐리 뭐 악몽 점수도? 아 악몽이라도 오공 점수도? 몹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또 변신 풀리기 전에 미리 F 꺼놓고 원서 뻥튀길 때 일단 바로 변신해주는 게 좋아요. 네, 죽을 뻔했죠 방금. 방금 죽을 뻔했는데 빠르게 변신해가지고 이거 제가 마인 풀리기 전에 변신을 안 해가지고 뭐 쓸데없이 그 블랙홀이 나가가지고 마인 쿨을 조금 늦었죠? 대시 터지는 거 상당히 아파요. 대시 터지는 거 정말 조심하고. 몹들 중통제다 효과가 극대할 때 물약 빨아가지고 스택 쌓아주시고 변신? 윙뻥 피해주고. 아 이거 이거 근데 이상한 왜 이렇게 아프지? 또 한번 전기 봐야겠다. 왜 이렇게 아파?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오, 겁나 아파. 씨. 또 죽겠다. 씨. 변신 풀리기 전에 이제 헬퍼 끄고. 이번엔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고. 아씨. 나 혼자서 좋죠? 중통자가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하다. 난 고급 쓰는 게 낫겠다. 겁나 아파. 나 만져서 좋죠? 집중이죠? 집중, 마인 바로 변신하셨죠? 마인 변신하기 전에 풀 보고. 지금 비전 타임이라가지고. 마인 풀리죠? 어우씨 겁나 아파. 아 왜 이리 아프냐 얘들. 운동해. 숨쉬기 운동. 갑시다 유청역. 조깅?
상체 운동보단 조깅 좋아. 중통장벽도 상당히 아프다 진짜. 팔살 한번 써봐야겠다. 전시 끝나기 전에 헬프 꺼가지고 잡스킬이 안 나도록 이제 컨트롤 해주고 누구지 마인크래프트에만 집중. 찬토드 스택 벌써 20 스택 쌓였죠. 변신 전에 그 중통제를 중통제로 공속 뻥튀기 된 상태에서 물약을 빨려가지고 스냅샷 공속을 스냅샷 해가지고 저장 스냅샷이라는 게 이제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이제 찬토드 스택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빨리 쌓아요. 찬토드 스택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찬토드의 타지 제가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거의 뭐 변신 쿨 전에 마인 변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20 좋죠. 뭔 냄새 안 들어. 보스전 때는 확실히 중통제보다는 고고기 좋아. 마인크리 그만큼 더 빨리 도니까. 얘 왜 이리 안 죽어, 근데? 겁나 안 죽어, 씨. 파라산 좋을 것 같아. 난 고고 쓰면 잘 안 죽는데. 중통제를 쓰면 이제 못판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하니까 아 더럽게 힘든 생존이. 바티프레스는 가급적 고국 쓰는 걸 추천드려요. 솔플은 중통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좋은 맵을 만나가지고 극단적인 이제 기록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지 써야겠지만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 아 굳이 그 모르겠어요 잘. 고고 그냥 초보자분들은 초심자 고고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고 쓸 때는 진짜 안 죽었거든. 근데 그 중통제 쓰면 몹들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야 하니까 아 생존이 너무 힘들어. 이제 고고는 무한으로 바뀌었어요. 고고는 이제 패치돼가지고 특수 옵션이 붙어가지고
한번 83 써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고고로 갈게. 겁나 아파 씨. 아아 뭐 뚫렸다? We'll be right back.